이민호 이재호 이민호 슛 막아냅니다. 다시 한번 골. 자 그리고 지금 장면에서 슈팅한 이후에 바로 경기 종료를 알렸던 주심입니다. 자 재차 슈팅이 득점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양 팀의 경기 무승부. 결국 승점 1점씩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서 5라운드를 마칩니다. 자 이민호 선수가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면서 승점 석점이 승점 1점으로 바뀌게 됩니다. 자 그리고 부산교통공사 선수단의 축구단의 이 선수들이 주심에게 또 항의를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. 자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요. 다시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. 자 지금 주심과 부심이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단은 휘슬이 울린 상태에서 경기가 마무리가 됐었는데 주심과 부심이 다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김해시청 선수들이 또 주심에게 가서 항의를 가져가고 있고 자, 이 장면인데 이민우 선수거든요. 자, 지금 마사토 선수가 지금 움직이긴 했습니다. 주심은 계속해서 선수들을 물러나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 자, 주심과 부심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가져갔고요. 자, 일단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주어집니다. 자, 이지우 골키퍼가 굉장히 잘 막아냈고 김해시청 축구단 선수들이 자, 필드 위쪽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 벤치 쪽 계속해서 향하고 있고요.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민호 선수고요. 자, 마사토 선수가 움직이는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주심은 이 재차 슈팅하기 전에 막히자마자 바로 경기 종료를 알렸습니다. 그리고 윤성효 감독에게 다시 한번 이혁재 주심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. 결국에는 주심은 이제 이 슈팅 장면만 바라봤기 때문에 이 마사토 선수의 움직임을 보지 못했거든요. 그리고 휘슬이 울린 이후에 시간이 조금 흐른 뒤 부심과 주심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부산교통공사에게 PK 기회가 찾아온 것처럼 보이고요. 김해시청의 윤성효 감독과 그리고 선수단이